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마지막 주에 입시 핫 이슈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EBS가 주관하는 2016학년도 정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1,000원으로 대교협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고교 단체 관람을 사전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 입학처는 전년도 지원자의 성적 현황 등의 전년도 데이터를 전부 보유하고 있어 박람회 개최 전날인 2일 발표되는 수능 성적표나 학생부, 내신 등급 등을 지참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매년 열리는 수시 정시 박람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모든 대학에게 전년도 입시 결과 공개를 법률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는다면 학생들의 입시 준비가 더욱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정부의 일방통행식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난 23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집필진 구성 결과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총원 47명, 공모와 초빙자 수, 중학교와 고등학교 담당자 수 이외의 집필진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가리켜 올바른 교과서라고 칭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시위에 참여한 국민을 IS에 비유하며 복면착용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현재 국정화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15년 11월 마지막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